제주도의 한 유명 고깃집을 찾은 손님이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게에서 일한 직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제주 유명 고깃집에서 비계가 가득한 고기를 제공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당시 식당에서 내온 삼겹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 담긴 고기를 보면 살코기 부위는 거의 없고 하얀색 비계가 대부분인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음 비계 삼겹살을 받고 직원에게 말했더니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고기를 잘라보더니 자기도 아니다 싶었는지 주방으로 간 후 고기에 문제가 없다며 다시 가져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결국 기분이 좋지 않아 3점만 먹고 14만 7천원을 계산하고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 반장은 해당 고깃집에서 8개월 일하다 최근에 관둔 전 직원 B씨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B씨는 잡내 정도가 아니라 썩은 내 나는 고기를 손님들한테 내놓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한테까지 줬다며 딱 봐도 이상해 문제 제기하면 이런 고기는 빨리 써야 한다면서 손님한테 주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벌을 핑계로 손님에게는 새 고기를 보여주고 다른 고기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시켜 온라인 후기글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내가 바른 말만 해서 강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고깃집 측은 나쁜 고기를 쓴 적이 전혀 없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 작성을 한 적도 없다고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급여 관련 불만이 있어서 나간 사람이라며 악의적인 제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하피뉴스였습니다.